네, 앞서 보신 대로 백신 접종 일정과 교통 범칙금 등 다양한 행정 정보를 SNS로 이용하고 해결하는 국민 비서 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요. 국민 편의를 위해 마련된 이 서비스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어떤 이점이 있는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? 네, 이 사업을 위해서 카카오 등과 국민비서 서비스 협약을 맺게 됐고 또 추진하게 됐습니다. 배경이 무엇인가요? 예, 일단 네이버 또 카카오 토스하고 협약식을 체결했고요. 오늘은 그 협약서에 기해서 구체적인 서비스를 시작하는 날이어서 그 서비스의 내용을 국민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많은 분들의 참여를 제대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행사를 했습니다. 일단은 7가지의 국민분들이 필요한 그런 행정 서비스를 오늘 신청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. 무엇보다도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전 국민 대상 예방 백신 접종을 이와 같은 국민 비서를 활용하시면 국민 여러분께서 접종의 시기라든지 또 장소, 또 필요한 사항들을 놓치지 않고 접종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다음 달부터 75세 이상 노인도 백신 접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.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 일단 그 어르신분들이 동의서를 지금 제출하고 있습니다. 그게 현재까지 86%의 75세 이상 어르신분들이 동의를 해주셨는데요. 그 동의서를 내실 때 나는 백신과 관련된 정보를 어떤 형식으로 받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,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 체크를 해주시면 카카오, 네이버, 토스 등 앱을 이용하거나 또는 아니면 문자를 이용해서 필요한 백신 접종의 서비스 내용을 알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네, 이 외에도 교통 범칙금이 있는데요. 이 서비스는 어떻게 지원되나요? 그렇습니다. 저희들이 이제 부득이한 사유로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지금까지는 우편으로 그걸 알렸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하신 그런 앱 내용을 바로 확인해서 그 앱으로 해서 범칙금 과태료를 이제 알려드리고 무엇보다도 그 알려드린 내용을 이런 앱을 활용하면 바로 결제에도 납부도 가능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위반을 안 해야 되겠지만 꼭 내야 되는 상황에는 굉장히 편리하게 이와 같은 국민 비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7종 서비스 외에 향후에 또 다른 행정 서비스 지원 계획도 있으십니까? 그렇습니다. 오늘 이제 7가지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고 또 백신 예방 접종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만은 앞으로는 정부가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에 가능한 많은 부분을 다 국민 비서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의 신청을 받아서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